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흐름, 응집성. 위에서부터 읽어볼까요? 프래그먼테이션이라는 건 구별하다, 쪼개다 이거예요. Fragmentation television audience during recent decades. 최근에는 텔레비전의 층을 쪼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거, 엄마 아빠 보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는 거, 또는 남자가 보는 거, 여자가 보는 거, 이렇게 그런 걸 이제 fragmentation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has happened through globe as new channel have been launched. 새로운 텔레비전 채널이 발생하면서 광고업자들은 상당히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됐대요. Fragmentation을 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1번 이하의 이제 흐름을 좀 볼게요. 노스텔지아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향수, 현재가 아니라 과거입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향수적으로 옛날에는 광고업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프래그먼테이션이 아니라 그냥 싱글 스팟. 옛날에는 쪼개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광고는 그냥 이 제품이 좋다. 그래서 그냥 그 광고의 대상이 그냥 사람, 그냥 국민, 이 텔레비전을 보는 모든 사람. 그게 옛날에 했던 얘기예요. Single spot transmission would be seen by majority population at one fair swoop. 그냥 다 하나. 오케이? 근데 밑에 This made television advertising mass consumer product relatively straightforward.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제품 좋아. 이거 한번 써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걸 보는 사람이 누군지 fragmentated 하지 않고 그건 다 전부 다 과거에 대한 내용들끼리 흐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접의 대용 표현. 그러나 오늘날. 여기서 문맥이 바뀌는 거죠. 진짜 많이 나오죠? 벗이나 하우에버 안 쓰고 문맥 바뀌는 거. 그러나 오늘날 It is necessary advertiser build up coverage of target markets을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시작 separate audience. 오디언스를 separate 해야 된다는 겁니다. 뒷문장 Advertise gain considerable benefit price competition between numerous broadcasting stations. 자, 3번 이하에서는 시작. 대단히 많은 방송국이 많아지면서 benefit을 얻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하고 이제 흐름을 좀 잡을게요. 위에서. 그러나 it is arguable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고업자들은 worry rather too much about this problem.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advertising in other media has always fragmented. 오케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separate audience, fragmented. 이 내용이 맞아야 되니까 정답은 3번. 여기는 이미 안 나눠진 거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흐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위에서는 뭐냐면 그래서 쪼개져서 걱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밑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4번 뒤에서는 텔레비전 리메인스 여기에서 3번 뒤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작 베니핏을 얻고 있대요. 그 다음에 4번 뒤에서는 텔레비전 리메인 머치 패스티스 가장 빠른 길로 빌더 퍼블릭 어웨어니스 뉴 캠페인 전혀 걱정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흐름이라는 건 같은 애들이 모였을 때 흐름. 정답이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주제가 아니라 같은 애들이 모였느냐. 자, 다시요. 옛날엔 쪼개지지 않았다. 쪼개서 걱정된다. 쪼개서 걱정된다. 그러니까 정답입니다. 여기선 걱정된다가 아니라 최고의 방식, 뭐 베니핏을 얻는다. 가장 빠른, 뭐 좋은 내용들끼리 모여있잖아요. 흐름이라는 것은 응집성입니다. 그래서 31번에서 34번까지 빈칸이 끝나고 나선요. 35, 36, 37, 38, 39 이 다섯 문제는요. 글의 흐름, 전체 흐름, 글의 순서. 얘네들이 붙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 문제를 풀 때는요. 이 글의 주제로 푸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알면 문제 푸는 데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흐름을 물어보는 겁니다. 흐름. 같은 응집성. 요약문으로 가보겠습니다.